안녕하세요. 이만석입니다. 자, 오늘은 발현은 호기심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누가 발효를 잘하는가? 저는 이제 발효 좋아하는 사람들 또 뭐 발효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저한테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. 그래서 어떨 때 뭐 제가 이제 전화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한 200통 정도 받는 그런 날들이 허다했죠.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전화가 오면 제가 직접 뭐 일일이 하나하나 이제 다 응대하지는 않습니다. 너무 지금 일들이 이렇게 그거 하다 보니까 요즘 전화 오면 아, 뭘 이제 궁금한가 해가 바로 이제 다른 사람들도 제가 연결을 많이 해버리죠. 그 전화 다 받다 보니까 제가 이 일들이 제대로 안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전화가 오다 보면 이제 좀 좋은 전화를 받고 나면 이제 기분 좋고 뭐 이렇게 신나는 사람도 있지만 가끔 이제 속을 다 디비놓는 사람들이 있죠. 가끔입니다. 이제 평균 1년에 뭐 한 대여섯 명 정도 이제 있는데 그런 사람들 전화 받고 나면 하루 종일 일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뭐 거의 뭐 그런 업무 자체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. 이제 한 번씩 이제 그런 상처를 받고 나면 그게 되게 제한테는 힘듭니다. 제가 무슨 노예도 아니고 뭐 오만 대방글 다 물어보면서 그러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그에 대한 대답들을 아마 한 수백 번은 했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거의 물어보는 분들은 몰라서 물어보는 거지만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에 대해서 똑같은 대답을 수백 번을 그러니까 적게 한 게 수백 번입니다. 어떤 건 수천 번 대답을 한 것도 있죠. 자,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사람들을 이제 만나보고 이야기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발효를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. 발효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오만 대만 방법으로 다 해보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결국 발효를 잘하더라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? 왜 안 되는 거야? 막 그러면서 막 따지고 묻고 뭐 화를 내고 이런 분들 치고 발효 잘하는 거 거의 못 봤습니다. 발효라는 거는 이제 결국 미생물들의 작용이죠. 미생물들은 지 나름대로 버릇이 있습니다. 특징이 있어요. 그런데 어떤 미생물들은 이렇게 움직이고 어떤 미생물들은 저렇게 움직입니다. 어떤 미생물들은 어떤 이제 음식에 반응을 굉장히 잘하고 어떤 미생물들은 어떤 음식에 반응을 못하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. 그리고 또 이게 온도 따라 다릅니다. 봄에는 발효가 잘 됐다가 여름에는 또 안 되는 수가 있고 뭐 또 여름에는 잘 됐다가 겨울에는 잘 안 되는 수가 있고 그 환경 따라 가지고 조금씩 달라집니다. 어째 그런 게 있냐 이러는데 미생물이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. 만약에 이제 기계 같으면 뭐 이렇게 몇 도에서 몇 도 어떤 조건에서 딱 그대로 움직입니다. 기계는. 근데 이제 사람은 여러분들이 여름을 싫어하는 사람은 여름 되면 코역인 사람이 있어요. 근데 이제 겨울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찬바람만 불면 신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몸뚱이는 이 생명체들은 일단은 날씬이 환경이니 주변 그런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미생물도 생명체입니다. 사람하고 똑같은 생명체예요. 그러다 보니까 여러 조건에서 이제 어떨 때는 반응을 잘하다가 어떨 때는 조금 뭐 나 좀 깨울음 피우고 싶어 또 파업을 하고 싶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머님 내진 여러분들의 와이프도 뭐 맨날 똑같지는 않잖아요. 어떨 때는 뭐 맛있는 거 해가지고 뭐뭐를 해놓고 어떨 때는 라면도 안 끓여줍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사람이나 미생물이나 똑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이제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발효를 잘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이런 걸 이제 자꾸 살펴봅니다. 요럴 때는 얘들이 요렇게 반응을 하는구나. 저럴 때는 저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하는 걸 이제 살펴보고 이제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잘 살피죠. 그러면서 이제 경험들을 이제 쌓아 나가는 거예요. 아, 지금은 미생물들이 좀 삐껴 있구나. 지금은 추우니까 얘들이 조금 깨얼어져 있구나. 지금 당이 부족하니까 얘들이 일을 안 하는구나 이러면서 그걸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이 결국 발효를 잘하더라는 겁니다. 제가 제일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서 그 요구르트 만드는 거 이제 우유에다가 유인균 넣으면 요구르트 잘 돼요. 저는 단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. 근데 이제 그게 된다 안 된다 뭐
어휴, 막 너무 이제 전화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 조건 따라 다릅니다. 이제 이렇게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온도를 일정하게 하는 기계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그 기계마다 똑같은 회사에서 나온 똑같은 기계라 그래도 약간씩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기계의 특징 그리고 우유도 뭐 서울 우유 했을 때 하고 뭐 부산 우유 했을 때 그다음에 뭐 저지방 우유 했을 때 뭐 다 또 달라집니다. 그리고 이제 균 이제 균에 이제 균 먹이로 이제 약간의 설탕을 넣어야 되죠. 설탕이나 꿀이나 뭐 이런 걸 넣어야 됩니다. 근데 꿀 넣을까요? 아니면 뭐 설탕 넣을까요? 유기농 설탕 넣을까요? 뭐 넣을까요? 막 하나하나 따지는 사람 치고 우유를 제대로 발효해서 요구르트 만드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. 막 그런 분들은 처음에는 막 뭐 그거까지 따지다가 뒤에는 막 자기가 막 스스로 화가 나가지고 뭐 난리를 피우는 이제 그런 분들도 가끔 계시죠. 그래서 요것도 한번 해보고 뭐 설탕도 한번 넣어보고 그다음에 꿀도 한번 넣어보고 또 요즘 뭐 뭐라고 그러죠? 하여간 설탕도 꿀도 아니면서 이제 당 맛이 조청 예 조청도 한번 넣어보고 여러분들이 요거 해가지고 이제 발효 제일 잘 되는 거 그러니까 서너 번만 여러분들이 실패를 해보면 요런 거구나 하면서 감을 찾게 됩니다.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잘 되게 되죠. 그리고 기계마다 이제 아까 똑같은 회사에서 나온 똑같은 기계라도 특징이 조금씩 다르다 그랬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알게 되면 저쪽에서는 뭐 한 10시간만 놔두면 된다 그랬는데 요 기계는 11시간 놔둬야 되는구나. 요 기계는 9시간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자꾸 살펴야 돼요. 그래서 발효는 이렇게 호기심으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러다 보면 이제 그 특징들을 알게 됩니다. 왜냐하면 이 미생물이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. 사람도 사람이 늘 같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뭐 오늘은 기분 좋다가 내일은 또 기분 나쁘고 아침에 기분 좋다가 저녁에 기분 나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. 근데 사람하고 똑같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조금씩 알아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 그러면 발효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. 근데 이제 뭐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왜 안 되는 거야? 뭐 이렇게 막 흥분하고 그러면 발효는 정말로 미궁으로 빠지는 거죠. 왜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안 된다 안 된다 막 이러니까 되면 이상한 거죠. 근데 이제 잘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그 방법들이 보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요구르트 만드는 거는 단 한 번도 실패해본 적이 없는데 실패했다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이제 하나 더 웃기는 거는 자기들이 제대로 만들어 놓고도 이거 실패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만들어 놓고도 당연히 안 되죠. 이제 왜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님? 이제 처음에 이제 발효를 다 하고 나면 이제 이게 그 저기 뭐라고 그럽니까? 그 순두부처럼 물렁물렁합니다. 그러니까 거의 물처럼 물렁물렁해요. 그거는 이제 유산균들이 아직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물렁물렁한 건데 이제 그렇게 발효가 딱 되고 나면 이제 그거를 조금 식혔다가 냉장고에 넣습니다. 냉장고에 넣어 버리면 이제 온도가 뭐 보통 2도, 3도로 아주 확 내려가 버리죠. 내려가 버리면 유산균들이 꼼짝을 못 합니다. 유산균들은 온도가 낮아지면 이제 활동을 거의 안 하거든요. 그럼 유산균들이 활동을 안 하게 되면 이제 그 우유 가지고 만드는 요구르트가 그때서 약간 굳어집니다. 그러면 이제 그때 굳어졌을 때 그 형태가 여러분들이 마트나 이런 데서 사 먹는 유산균하고 똑같습니다.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마트에서 사 먹는 유산균들은 이 정도로 껄쭉껄쭉한데 우리 그 이 유원 플러스 균으로 만드는 유산균은 처음에는 거의 이제 순두부처럼 막 물렁물렁한 거예요. 이거 실패했다면서 막 그냥 욕을 끌어퍼붓습니다.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. 당연한데 이제 그게 냉장고에 들어가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마트에서 파는 것처럼 똑같은 형태로 껄쭉껄쭉해지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잘 살펴봐야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고 이러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발효를 잘하게 되는 거죠. 근데 여러분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같지 않다 해가지고 막 그냥 뭐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그러면 이제 저희들 입장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다 합해가지고 지금 상담하는 사람이 7명 밖에 없습니다. 이제 회사에. 7명인데, 그럼 한 명이 뭐,
이제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뭐네 가지 다섯 가지 막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? 근데 그런 사람 10명이면 하루에 40개 50개 질문이 되는 거죠. 저희들이 평균 하루에 그런 이제 질문을 한 200개 정도를 소화를 하는데 그거 넘어가면 사실은 감당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이렇게 그걸 하는 그거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앞으로 인공지능이 지금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.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는 똑같은 질문이 거의 99%입니다. 뭐 제가 이제 겸손하게 90%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그러니까 그분들은 몰라서 물어보는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같은 질문이 거의 99% 반복되는 질문들이 거의 많다 보니까 그걸 인공지능으로 저희들이 딱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이제 인공지능이 대답하도록 이제 그런 이제 시스템을 아마 한 조만간에 저희들이 구축을 하려고 그럽니다. 안 그러면 직원들이 이제 시달려 가지고 너무 이제 힘이 들죠. 그리고 그 질문할 때다 요점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제 그 앞에 뭐막 그냥 레파토리가 그냥 30분이에요. 그거 다 듣다 보면 일을 못 하게 되죠. 그래서 이제 뭐에 관해서 딱 궁금하다 보면 그것만 딱딱 물어보면 이제 적정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배치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더 빨리 이렇게 일을 처리할 수 있죠. 자, 일단은 발효는 여러분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몇 번만 실패해보고 몇 번만 이렇게 해보면 금방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. 이제 발효 종자균이 없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좀 불안정하고 괜한데 이렇게 야무지고 튼튼하고 실한 종자균이 지금은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발효가 어렵지 않습니다. 단 이제 저 균의 특징들, 저 균이 어떤 당도를 좋아하고 어떤 이제 온도를 좋아하고 처음에 발효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난다 이런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돼요. 이제 그리고 또 우리가 요리책대로 되는 게 없죠. 그 공부를 하더라도 실제 해보다 보면 이제 요런 현상, 저런 현상 또다 돼도 결국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온도를 낮춰야지 마트에서 파는 것처럼 걸쭉해진다는 거 이런 거는 다 경험입니다. 근데 그걸 하나하나 다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하는 거 그게 제일 빨리 발효를 배우는 방법이죠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